사랑 교군 김미영 권사입니다. 저는 어려서 말을 좀 더듬어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직장생활 20년 하면서도 좀 힘들었지요. 그런 가운데 1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생활에 전념하던 중 암에 걸린 언니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한 후 복음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입에서는 침이 줄줄 나왔었습니다. 이후 금식을 통해 내 안의 어둠을 내쫓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 두 번의 내적 치유를 통해 내 안의 어둠이 많이 걷어진 상태였고 우리 교회 자체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해석되는 교회 집회를 통해서 저는 종교 개혁을 하려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 본질을 회복하려면 성령 받아야 한다는데 나도 그 성령 불 받아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저렇게 애를 쓰고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하시며 예배 드리고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시는데 나라도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영혼을 전도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금요 철야 예배 후 예배당에서 목사님께 안수 받고 기도하는데 또 배에 힘이 들어가며 목에서 신소리가 나오길래 이 증상은 제 경험상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난 것을 알기에 바로 목사님께 안수 받으러 갔습니다. 첫 번째 안수에서는 아프다 그만해 라고 내 안에서 어둠이 말했고 두 번째 안수에서는 소리치며 머리가 깨진 듯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 안수에서는 머리서부터 아래로 힘이 쭉 빠지더니 시원함이 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는 아니지만 많이 나갔으니 토요일 일인 다음날 아침 점심 금식하고 오후 3시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받으라고 해서 또 받기로 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기도 많이 하고 오라고 하셔서 저는 집에 와서 방에서 밤 12시부터 내 안에 죄를 하나씩 꺼내어 들고 회개했습니다. 한 시간을 하고 이제 다 된 것 같아 자려고 누웠으나 잠이 안 와서 다시 일어나 앉아 몸 구석구석 예수피 불을 계속 부었습니다. 예수피 불, 예수피 불, 예수피 불 이렇게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먼저는 입에 계속 예수피 불 하면서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니 새까만한 입술 색깔이 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에 이어 손에 예수피 불 하니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는 시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음은 발, 머리 등등 온몸에 예수피 불을 계속 뿌리다가 2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예배 후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니 별 반응은 나오지 않았고 목사님께서 다 나간 것 같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번 축사를 통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